나토와 EU 회원국인 폴란드에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떨어져서 두 명이 숨졌습니다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토와 EU 회원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인데요. 폴란드 정부는 즉각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고 미국은 나토 전역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민진 기자입니다. 우크라이나 정부와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이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에 떨어졌고 곡물 가게에 있던 폴란드 주민 두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. AP통신은 미국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맞다고 보도했습니다. 사실로 최종 밝혀질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와 EU 회원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. 나토 헌장에 따르면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토 차원의 군사적 대응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. To our security commitments and Article 5, we've been crystal clear that we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. 이에 따라 유럽 전역으로 확정 가능성도 우려됩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